안녕하세요. 손쌤TV의 손지석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화학산에 왔습니다. 청도 화학산. 청도 화학산에 가기 위해서는 밤티제로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밤티제에 왔습니다. 여기는 밤티제입니다. 밤티제 전원주택은 저번에 남산 촬영 때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 맞은편에 신호표가 있는데 그걸 잘 보고서 찾아가야 됩니다. 여기 상거리, 밤티제 상거리에서 그 신호표를 보고 올라가면 됩니다. 거기서 바로 이제 오르막길이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화학산 거기 밤티제 정상까지는 계속 오르막길입니다. 오르막길이 좀 심한 정도입니다. 여자분들은 좀 여기는 좀 피했으면 합니다. 로프라든지 아니면 스틱을 준비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학산은 중국 오학의 하나인 서학, 즉 화학의 3본과 비슷하다고 해서 생긴 이름입니다. 덕이 많다고 해서 둔덕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가 이제 한지에서 올라오는 곳과 제가 올라온 밤티제에서 올라오는 곳이 만나는 곳입니다. 여기서 300m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니까 이제 화학산 밤티제 정상에서 환하게 볼수 있는 공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남산도 보이고, 밤티제 전원주택 마을도 환하게 볼수 있었습니다. 정말 예뻤습니다. 한지에서 올라오는 길도 보였고, 각북면에서 올라오는 길도 보였습니다. 멀리 남산이 보이고, 멀리 비슬산 가야산도 보입니다. 이 화학산은 청도와 밀양시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자기 산이라고 싸우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정상에 가보면 이제 표석도 경산시 거, 청도 거, 밀양시 거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밀양시 거는 2020년 3월 달에 옮겨 놓은 것 같은데 새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정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일단 능선에 올라오면 길은 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학산 정상에서 아래 화학산, 위 화학산 이렇게 한 3km씩 더 가면 되는데, 오늘은 이제 화학산만 등산하기로 했습니다. 화학산 능선을 가는 도중에는 앞이 확 트인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정말 경치가 좋았습니다. 자, 여기가 화학산 정상입니다. 화학산 정상,
931m. 시청도업에서 표석을 갖다 놨습니다. 931m. 화악산. 올라오는데 경사가 심해가지고 올라오기가 참 힘들었습니다만은 올라오고 나니 보람도 되고 좋았습니다. 경상에 앉아서 같이 간 지인들과 이런저런 얘기하고 다음 등산 계획을 세우고 이것저것 먹으면서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계획도 속으로 생각하고 이제